안녕하세요, 만백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버려진 유적을 통해서 버려진 유적으로 들어왔죠? 유적 내부를 또 다른 맵으로 표시해주는 아래로 내려가야 되는 게 아니라 쫙 가보시죠. 경험치, 여기 에너지가 떨어져요. 엄청 뜨겁거든요. 정령의 나무리하는 저장을 해가지고, 자, 이게 또 무거운 구슬이죠? 이거 들고 다니면서 저 뜨거운 걸, 아이고 무거워. 여기 있으면은 저기다 차갑게 식어요. 그쵸? 자, 그리고 또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벽처럼 이렇게 중력이 바뀌어요. 신기하죠? 그 중력이 바뀌기 때문에 이걸 여기서 벽으로 막아서 못 가냐고 던지면 되죠. 그리고 다시 가져가면 됩니다. 자, 이런 곳이라, 이런 거라는 거. 바로 떨어질 뻔했고요. 저장은 수시로. 아래 파릇파릇한 무슨 파절이 같은 거 있는데 먹는 거 아니고요. 자, 여기는 저기 제가 롱점프를 할 수가 없으니까 떨어뜨리고 주워서 갑시다. 위험해 보이니까 저장해줘야죠 또. 이게 위로 올라가면 좌우가 반전이 돼가지고 헷갈려요. 가던 대로 갑시다. 헷갈리지 않게. 자, 여기서 이제 못 올라가니까 구슬 떨어뜨리고 가면 되죠. 다시 주워야죠. 그리고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저장을 계속 해줘야 돼요. 그러면 그냥 가뿐하게 무시해 주시고요. 뭐에 맞은 거야, 자꾸. 가뿐하게 너무 무시했네요. 자, 저기 열쇠가 있죠? 저거 먹으러 가야죠, 이제. 저장하기가 싫다, 너무 맞아가지고. 그래도 중요한 건, 아이씨, 왜 불안정해? 별로 안 불안정하고만 내가 볼 땐. 중요한 데 왔으면 세이브도 해줘야죠. 여기까지 와서 빠져 죽으면, 하나도 안 불안정해 보이는데? 그쵸, 안 불안정하죠? 왜 저장을 안 시켜주는 거야? 아이고야. 예, 저장하면 귀신같이 죽죠. 저장하면 죽어요. 어제 죽기 위해서 저장을 한것 마냥 저장을 하면 죽죠. 자, 떨어뜨리고 다시 주워서 열쇠 먹으러 가야죠. 그냥 가면 안 되고요. 이렇게 띄워주시고, 이렇게 띄워주시고, 이렇게 먹으면 되죠. 먹었으니까 억울하니까 또 저장 한번 해주시고요. 괴롭진 않은데, 왠지 그냥 죽어 이유 없이. 제가 점프 너무 싫어하거든요. 점프 싫다. 특히 이렇게 등에 뭐 업고 있으면 괜히 느낌상 더 힘들어. 자, 여기까지 잘 왔죠? 자, 또 저장을 해주고요. 아무 할일 없이. 아무 일 없었고요. 빨리 지나갑시다. 말씀드렸죠? 이렇게
이렇게 가서 우리 중력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오고요. 이렇게 오면 되는 거예요. 나이스. 간단하죠? 그리고 여기는 제대로 띄어서 지도 조각을 이렇게 지도가 샥 밝혀지겠죠? 여기 가야 돼요. 여기 저기 뭐 있으니까 저건 나중에 먹으면 되고, 여기서 열쇠 조각 다 모아야 되고, 여기서 신나게 열쇠를 몰아야 여기 문이 열리겠죠. 그쵸? 정령 입구라는 거는 열쇠가 필요한 곳이래요. 왔으니까 저장해주고요. 저장해도 되는 이유는 왼쪽에 그게 있으니까, 여긴 어차피 나중에 오는 길이니까 여긴 진짜 길이죠. 확인했으니까. 뭐야 이거. 아, 이리로 오면 안 되네. 저리로 가야죠. 어떻게 안 알려주는데 길을. 안 알려주지잖아. 안 알려주지. 그냥 걸어가면 거기 깜짝이야. 죽는 줄 알았잖아. 저장하니까 에너지가 쫙 차죠. 이거 세이브하고 나서는 이거 안 주어진 땅바닥에 놓고 있으니까 주워야 돼요. 불구덩이 뛰어듭니다. 잘못하면 아무 생각 없이. 말도 안 되겠는데. 어딨어? 반대로 가야죠. 저 불구덩이, 저 레이저 조심하시고요. 지금이다. 저는 먹었고요. 잠깐 이게 안 보이는데? 네, 저 밑에 있어요. 지금이다. 나이스. 간단하게 보내줬고요. 딱 좋은 타이밍에 뛰어 점프를 해서 죽으면 안 되죠? 뭐가 불안정해. 하나도 안 불안정하구만. 자, 너무 나대지 말고 충분히 기다렸다가 지금이다. 이렇게 하면 간단하죠. 방향 좀 바꿔주고 또 위험해 보니까 저장해봅시다. 잠깐 이거 잠깐 내려놓고요. 이거 먹고 올게요. 떨어지지 마라. 아이고야. 한 바퀴 돌아서 잘 내려왔죠? 잘 왔으니까 저장 한번 해주고. 엄청 많이도 주네요. 문 열어, 씨. 문 열어. 열어. 어, 구멍이. 따라오네요. 자기네 집이니까 올 수도 있지. 너네 동족 다 죽었어.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뛰어서 이렇게 가고, 이렇게 뛰어서 이렇게 가고, 이렇게 뛰어서 이렇게 뛰어서 이렇게 간 다음에 올려놔야지. 으쌰. 그러면 이제 빛이 회복되면서 정수가 회복되는 거죠.
날이 났고요. 뭐야. 겨우 다리 회복했는데 아니죠. 딴 데도 다 회복됐지? 덕분에 구몬이 좀 터죽지 않고 점프해서 따라올 수 있겠네요. 원래 사고 뭉치는 처음부터까지 사고 치잖아요. 얘 보나마나 사고 칠 것 같습니다. 문 열렸고요. 이제 가면 되죠. 다시 가져가고 싶다. 오, 내 몸이 가벼워졌어요. 보스인 줄 알았네. 들어봅시다. 보니까 엄청치 않은데 지금 봤더니 얘만 피해서 이쪽에 붙어있다가 크로스되면은 우선 분위기가 엄청치 않으니까 얘를 피해서 저쪽에 붙은 다음에 반대로 뜁시다. 아우, 분위기가 엄청지 않더니. 자, 다시. 나이스. 여기 뭐가 있죠? 지도. 아, 여기는 나중에 가는 곳이고. 저쪽에 에너지셀 하나 먹고 올까요? 오우씨, 위험하다. 수치만 해도 사망이라 이거 위험해요. 오케이. 에너지셀을 먹으면 에너지만 회복되죠. 마나 회복 안 되고 죽이라. 흔들게 왔는데 에너지. 해볼 데가 없는데. 벽인가? 벽이네. 아, 안 보이네. 안 보여주네. 와, 진짜 빡셌다. 타이밍 좋았고요. 레벨 오르는 2점. 바을밤 옮기기. 청룡 불꽃 점화가 빨라집니다. 됐다. 저기로 가면 됩니다. 이제 그래서 아래 삐죽삐죽한 게 분위기 심상치 않죠? 세인과 얘기를 들어보면 바람의 연속 얼마 남지 않았어. 야네 바람의 연속을 되돌리자. 구몬이 왔네요. 뭐 알고 온 건가? 빨리도 왔네. 마지막 생존자였대요. 추억을 위해. 야, 구몬은 아직 안 좋았어. 죽지도 않은 애를 추억으로 만들려고 그래. 바람의 연속을 부활시키자.
원소가 왜 이렇게 뜨거운 불 형상인지 모르겠어요. 차라리 불의 원소라고 하지. 행동하기로 결심했대요. 야, 그걸 뽑으면 어떡해 이놈아. 솔직히 사고 칠 줄 알았다. 다 외워야 되겠네. 죽어가면서. 여러 번 하길 꺼려지게 되는 주요한 이유죠. 자, 올라가서 터지는 거 잘 보겠다고 피하고요. 파인 곳이 있을까요? 이유가 있죠. 자, 안전한 곳에서 영혼의 거리 만들어 주시고요. 자, 프로의 둥지까지 이렇게 온 거죠. 자, 두 번째 바람 코스. 생각보다 간단하게 지나왔네요. 와, 맛있겠다. 크로가 아니라 크롱 아니야? 크롱? 뽀로로 1편에서 크롱 알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인데요. 뽀로로 1편 보셨나요? 자, 크로는 새끼가 있었대. 와, 새끼들도 눈에 이글이글 불타는 거 봐라. 저런 것들은 악의 싹을 미리 없애야 돼. 저 애벌레가 지금 크기를 보니까 제 오리보다 더 크네요. 셋 중에 한 놈만 먹이죠? 제일 큰 놈 한 놈만 먹이는 게 맹금류의 특징이죠. 어차피 저 세 놈 중에 한 놈밖에 못 살아요. 바로 오리를 부르던 정령의 나무의 빛이죠. 이 쿠로가 이게 어둠 속성이기 때문에 빛이 엄청 약해요. 그러니까 둥지를 안전한 데 지었어야지. 동굴 안에 짓든지. 그 허접하게 둥지를 지어놓고 햇빛 잘 드는 양지 바른 곳에 둥지를 지었어? 나 쿠로 때문이다. 그리고 지가 가서 인성질이죠? 그렇게 됐다고 합니다. 나름 반전인데 제가 볼 땐 쿠로가 잘못됐어. 안전한 데가 줘야지. 쿠로가 왔다. 어떡해. 알을 깨! 깨고 튀어! 양질의 단백질을 공급받을 수 있었는데 안타깝네. 먼지에 와신 오리죠. 자, 이제 제 감시를 피해서 도망가면 돼. 어디로? 밖으로. 밖으로 나가. 나에겐 대쉬가 있으니까 빨리빨리 갈 수 있다. 또 여기서 볼 수 있지롱. 쏴주시고요. 아, 여기
이것도 또 롱테이크네. 아, 이거 녹색으로 막혀있네. 써야지 이거. 일로 오시라고요. 정도는 부셔졌겠죠. 안전하게 지나갑시다. 온기 연소를 점화해야 돼. 자, 바람을 타야만 합니다. 바람을 타고 갈까요? B의 예상길로 가야 돼. 어디서 어디로 가라는 거죠? 지금 뭐 이렇게 많어? 나 어디 있는데? 여기서 어디까지 가라는 거야? 모르겠고, 하여튼 여길 탈출합시다. 바쁘니까 지나가고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걸까? 아직도 궁금하네. 저기 뭐 있었던가? 아, 저 뒤에 뭐 있었던 것 같아요. 저기죠? 나가세요. 이제 죽이면 못 나가는 데인가? 나갈 수 있네 이제. 이게 생겨가지고. 자, 어디로 올라가는 게 최고봉이죠? 윗바람이 불고 있으니까 저기로 올라갑시다. 와, 중간에 또 맞먹고 온 게 많네.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닫아! 아무도 못 지나가게 닫아버릴 수도 있지만 뻘짓이죠. 이렇게 위로 쭉쭉 올라가면 돼요. 자, 저번에 못 가던 곳 뭘로 보시라고? 이거 그걸로 보시는 건데? 지금 못 보시는 곳이네요. 올라갈 수 있는데. 나쁜 놈들은 때려주시고요. 자, 바람 계곡에 올라가면서 여기다 저장 하나 할게요. 좋잖아, 저장하기. 저장하는 곳 어디 갔죠? 아직 안 왔구나. 저장하면 체력도 차고. 체력이 만땅이네. 가자, 가자. 산정상으로. 이쪽에도 먹어야 되는데. 또 여기 있겠죠? 비의 예선길에 왔습니다. 위험한 애들 다 죽여줄게요. 열었고요. 지도를 잘 모르겠네.
돌아다녀 보다 보면 알겠죠. 레이저가 두 개. 돌아가는 길 위험하니까 저장합시다. 레이저가 두 개, 두 개잖아, 두 개. 여기? 자, 던져주시고요, 얘네들은. 열쇠 두 개 먹었고. 위엔 어떻게 가는 것이죠? 위에서 보셔야 되겠네요. 아니면 저 두꺼비를 이용하시든지. 연고리가 있을 때마다 저장을 해줍시다. 어디로 있죠? 왼쪽으로 가야 되나? 체력이 더 떨어졌다는. 내려와야 되는데 제로 저 옆에 벽을 부셔야 되는 것 같아요. 일로 가시고요. 자, 부셨고 아래로 내려가 볼까요? 세 개밖에 없는데? 열쇠 여기 있네요. 위에를 부셔야 되네. 뭘로? 얘를 이용해서 이걸 부실 수가 있나요? 부시고 자시고 그냥 여기 있네. 뭘 본 건가요? 지도를 제대로 못 보네. 아, 여기가 비밀 통로로 돼 있네. 여기가 왜 비밀 통로로 돼 있지? 어쨌든 그렇다고 하고요. 쭉쭉쭉쭉 신난다. 막히는 것도 없이 잘 가죠. 빨리 열어주세요. 바람이 안 불죠? 바람이 부는지 안 부는지 잘 확인을 해줘야 돼. 체력이 되게 많네요. 저긴 뭐냐, 뭔가 애벨리트가 있는 곳이네요. 아빌리티 포인트 하나 꾸리고요. 여기는 막혀있고 저것도 어디 여는 게 있겠죠. 그러니까 어빌리티 포인트 하나 먹어주고, 어빌리티 포인트는 그때그때 써주는 게 이득. 세 개야. 때하고 타격 동시에 네 표적. 3점, 3점, 6점 모으지 뭐. 잘 간다, 잘 간다. 엄청난 스피드로 진행이 되고 있죠.
잘 올라가죠. 자, 열어주시고요. 짜잔, 짜잔. 분위기가 여기 빠지면 안 되지, 뭐야. 저기 닿는 게, 빠지는 게 맞는 듯. 떨어뜨렸는데 저기 굴러가 있네요. 자, 이렇게 막아놨고요. 아, 저기 하나 더 있구나. 이상한 짓을 해봤어요? 진짜 두 개 있으니까 아주 귀찮네. 아, 무조건 가까이 있는 게 잡히네. 왜 이렇게 귀찮게 만들어놨지? 오케이. 일단 막았고요, 어쨌든. 귀찮은 놈 처리했고요. 아, 진짜. 되게 안정해 보이는데. 부셔지는 길이네요. 이렇게 올라가라는 거겠죠. 불길한 소리가 들리니까. 자, 일단 여기까지 왔고요. 두 손으로 부들부들 떨면서 가면 됩니다. 좀 웃기긴 하는데 이 방법이 최고의 방법. 아니면 너무 고난도 컨트롤이 필요해. 한 손으로 하려면. 이런 데를 통과하기가 너무 어렵단 말이죠. 이제 웃기지만 웃을 수만 있는 게 아니야. 이 꿀팁이에요, 나름. 부들부들부들. 소리 세 개밖에 없죠. 자, 올 때마다 저장을 한번 해주시고.
비틀부들 모드를 잘 이용해야 돼요. 좀 이상하긴 한데 어쩔 수 없어요. 게임이 이렇게 해야 쉬운데 어떻게. 자, 에너지 넘쓸 겸 하니까 저장해 주시고요. 자, 여기 어떻게 통하는지 아시죠? 딱 죽음의 사자가 기다리고 있네요. 캐바리 에너지 한 칸 남고 좋고요. 안 남은 것보다 몇 개 남죠? 새로운 스킬을 배워봅시다. 엑셀 눌러서 조이를 표하십시오도 아니고 빛을 없애려면 엑셀을 누르십시오는 못고. 충전도약을 습득했습니다. 공중으로 높게 뛸 수 있대요. 요게 하늘로만 뛸 수 있는 게 아니라 박살 낼 수가 있는 데다가 여러모로 좋죠. 충전도야 잠깐. 그리고 이게 이 축천도약이 왼쪽으로도 방향도 잡아줘요. 뚫을 수 있다는 거. 이제 못 가는 곳 많이 갈 수 있겠죠? 아주 사기 스킬이에요. 충전도야 이제 7이고요. 스킬이 다 있냐. 아유. 사기 스킬 좋아하다가 황청 가게 생겼죠? 손가락이 지납니다. 좀 어떻게 해주세요 이거. 아우, 손가락에서 진하네, 진짜. 이 소울링크에서는 도약 방향이 조절이 안 되네요. 안전하게. 위에 뭐 있는지 한번 구경해 봤고요. 시프트 타드 눌러가지고 손에 지날라 그래. 더 어두워지지? 아, 날씨 좋다. 빨리 가자. 날씨 좋아요. 자, 태양석을 훔쳐갑시다. 도덕놈이죠, 도덕놈.
마지막 마운틴 호루인가요? 호루산에 입구에 들어갈 수 있는 열쇠니까 잘 챙겨야죠. 하루산으로 번역을 했네요. 하긴 들어가면 하루살이 목소리인데 하루산이 맞지. 자, 바람의 계곡에서 저걸 훔쳐간 사고친 놈, 쟤 때문에 내가 아주 죽을 뻔했죠. 구몬이 학습지를 팔러 왔나봐요. 파란색 학습지. 광부철이 얼마나 되어있는지 죽었는데 썩지도 않죠. 죽은 게 아니라 역시 겨울잠을 자고 있었던 거다. 제 예상이 맞았죠. 굶어 죽은 놈 중 배가 너무 나왔잖아. 어리둥절이죠, 어리둥절. 봐요, 일어나자마자 잘 움직이잖아. 그냥 잠을 자고 있었던 것뿐이야. 배가 고팠던 건 아니야. 자, 오리 찾으러 오죠. 저 뚱뚱한 몸으로 점프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겠네. 막 벽점프 도사 아니야? 하루산에 분화가 가까워졌대요. 그 위험한데 왜 들어가? 저기로 가면 된다고 합니다. 저의 위치는 여기. 여기 위에서 여기 스킬 뭐가 있네? 숨겨진. 이렇게 이렇게 내려가서 하루산으로 가면 되죠. 자, 오늘은 시간이 어느 정도 됐으니까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못 먹은 아이템 좀 챙겨가면서 하루산으로 들어갈게요. 이제 거의 종착역에 다다랐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안녕히 계세요.